네 번째 팀은 교육관 팟입니다. 교육관 팟은 월수 2교시에 교육관 3층 건너편 강의실에서 사범대 전공 수업을 듣는 두 사람이 모여 결성한 팀입니다. 이 팀이 연주할 곡은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2, 3악장입니다. 이 곡은 원래 기타와 첼로를 조합한 아르페지오네라는 악기를 위해 작곡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아르페지오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현재는 첼로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이번에는 비올라로 이 곡을 연주한다고 합니다. 2악장의 가곡과 같은 아름다움, 3악장의 충곡과 같은 경쾌한 리듬에 기울이며 제가 연주하는 이 곡을 감상하겠습니다.